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이기철입니다. 오늘은 기초 소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선긋기 연습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연필 깎기 인기 많았습니다. 아주 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직선 연습. 소묘를 할 때 이제 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자, 연필을 이렇게 일자로 잡고 네. 엄지손톱을 정면을 바라보게 잡으신 다음에 연필 심을 스케치북에다 붙여서 이렇게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이 쥐어지기 때문에 떼지 마시고 슬슬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힘을 빼는 거네요. 아, 힘을 빼는 거라기보다는 어깨를 네. 사용하는 게 포인트고요. 네. 기철님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시니까 힘을 빼셔야죠. 네. 자, 그려주는 거예요. 어깨를 이런 식으로 여기 어깨가 있으면 이렇게 어깨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직선을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그려줄 건데요. 동그라미도 어깨를 돌린다는 생각으로 동그라미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작은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 또 이렇게 찐빵 모양의 동그라미들도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기철님이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돼요? 네. 네. 어깨를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곡선이 나오고 있죠? 네. 직선으로 그려주세요. 네. 네, 직선으로. 네. 네. 선을 하나하나 천천히 긋는 것보다도 조금 빠르게 해서. 네.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어깨를, 여기, 요 점을 사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 힘도 많이 빠지셨네요. 세로로 또 해볼게요. 네. 좋아요. 괜찮네요. 아, 잘하시는데요, 되게? 괜찮나요? 네. 약간 곡선 아닌가요, 지금? 약간 곡선인가요? 아. 약간. 네, 대각선으로도. 네, 곡선이랍니다. 구경품이 많네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감시하고 계셔서. 네, 좋습니다. 또. 오. 또 대각선. 또, 어, 네. 반대편 대각선으로 한번 네. 네. 네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어렵게 그리네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팔꿈치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팔이 되게 금방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팔꿈치 살짝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왜 웃으세요? 그쵸, 이렇게. 네. 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그려주세요. 네. 동그라미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시고요. 손목은 쓰지 않고. 네, 지금 계란 모양으로 되고 있죠? 완전히 동그랗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괜찮지 않나요? 아,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아, 먼저. 제가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성급했네요. 네,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 네.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깨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어깨를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돌려주세요. 여기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너무 천천히 돌리시는 거예요. 좀 빠르게. 그 밑에다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손목은 쓰지 마시고요. 지금 보실 때 여기다가 해야 되나?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손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조금 빠르게 움직일게요. 네. 네. 요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선과 동그라미 연습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배우냐면요. 그 직선으로
형태 잡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고, 곡선으로 돼 있는 것도 직선을 잘라서 이렇게 곡선을 사용해주기 때문에 직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림을 그릴 때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직선 연습 숙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네. 이게 처음에 배울 때 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네네. 한번 하고 한두 번 하고. 네네.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좀 알았어요. 아예 맞아요. 예. 제가 아직 미술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부족한 것도 좀 예. 이것에 선 연습?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요. 예, 선 연습 하실 때 너무 이제 막 생각 많이 하시고 하시기보다도 직선을 그어야겠다, 어깨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명암 넣는 선 연습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